운동장처럼 넓은 잔디마당 건너편에 교회학교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입교사 지원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저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목민입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 위치한 메리너스 교회 얼바인 캠퍼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리너스 교회는 9개의 캠퍼스를 가진 미국의 멀티사이트 초교파 교회로 메리너스 교회 얼바인 캠퍼스는 넓은 잔디마당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교회 건물로 가는 길 옆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온 가족이 피크닉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리너스 교회에는 고전적인 느낌의 예배당 채플과 워십센터라고 불리는 현대적인 대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처럼 넓은 잔디마당 건너편에 교회학교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잔디마당에서는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늘 붐빈다고 합니다. 특히 메리너스 교회에서는 매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지역 주민이나 불신자들이 교회에 편하게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오늘 뭐 영화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끝나고 마리오 무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와서 예배 보고 와서 이제 공짜로 영화 보고. 우리는요 매주마다 해요. Every 토요일 밤에 가족들 위해서 뭐 해요. 여름에만 그냥 이제 더 하죠. 예. 근데 매주 해요. 제가 갔던 날에는 슈퍼마리오 영화를 상영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와 야외 극장에서 영화를 시청하였고 푸드트럭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팝콘,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That's right. You gotta have a trademark. Gotta stand out. Don't listen to them. The world laughed at Da Vinci too. Together, forever. Will you marry me? 메리너스 교회는 토요일에 두 번, 일요일에 세 번 예배가 있습니다. 메리너스 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기차를 운행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이 기차를 타고 교회학교 건물까지 이동하는데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메리너스 교회의 교회학교 건물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테마형 예배당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테마형 디자인을 모두 없애고 모던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테마형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질 수 있고 주제와 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달마다 이렇게 우리가 팀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팀을 매달마다 바꾸면은 애들이 이렇게 막 익사이트 돼갖고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것도 지금 바닥가 네. 팀이 돼 있으니까 팀을 바꾸면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팀 같은 거를 이제 빌딩에서 다 빼고 매주 메리너스 교회에서는 신입교사 지원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저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보았는데요. The roles that we have are small group leaders. So elementary has small group leaders. Early childhood has small group leaders as well. But it's just the roles in early childhood are a little different. We have different ways that we tell the large group story. 교회학교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었고 메리너스 교회 교회학교가 가진 목표와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섬김을 하게 되는지 미리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d then you would do a interview after that and then live scan test drive. Once the background check comes back cleared, we like to ask you guys to do a test drive. A test drive is like you select on that card what roles you want to be in, what group you want, what age group you want to serve in, and then you test that out. So you test drive that classroom. We ask for at least 2 to 3 test drives in the same age group before you decide this isn't for me. 보통의 교회에서는 신입교사 모집 기간이 아닌 시기에 신입교사가 오게 되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부서에 배치되어 무작정 섬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리너스 교회의 경우 신입교사가 한 명이 오더라도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신입교사가 교회학교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봉사자가 따로 배치되어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부서 예배를 탐방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런 거 다 이제 어른들한테 보여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를 그것도 매칭해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하고 이스터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제가 바꿔서 애들한테 가르쳐요. 그때는 한 20,000, 30,000 사람들이 오니까 6학년부터 이제 애들을 volunteer 할 수 있었어요. 네. 4학년, 5학년부터 애들도 가르치자. 교회 봉사하는 거 가르치자. 네. 그래서 4, 5학년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Volunteer Orientation을 얘네들이 배우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 매주 해요? 아니요. 1년에 4번, 4번. 4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